안녕하세요. 한창수 교수입니다. 군포시 도서관 노후준비 특별 강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스트레스 이야기입니다. 아침 방송에서 많이들 보시죠? 근데 항상 얘기하다 보면 모든 병 얘기할 때 마지막에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필귀정이 아니라 사필귀 스트레스.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매일 가던 회관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못하고 문화회관 가서 영어 배우는 것도 못하셨잖아요. 그때도 우울증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또 엔데믹 블루라는 말이 또 돌고 있어요. 아이들이 3년 가까이 사람들을 못 만나다가 요새 학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스크만 쓰고 있다가 마스크 벗고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어? 이런 것들도 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죠. 원래 고전적으로 스트레스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눕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겪었던 스트레스예요. 시끄럽고 정신없고 옆에서 폭탄 터지고 건물 무너지고. 만성 스트레스는 뭘까요? 만성 스트레스는요, 일을 계속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속적인 작업, 그리고 인간관계가 힘들 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만성 스트레스가 있죠. 가족. 제일 가깝긴 하지만 제일 힘든 사이이기도 하죠. 배우자와 가족 간의 사이가 좀 안 좋을 때는 아주 심각한 만성 스트레스에 빠져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급성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깜짝 놀랄 때 생각해 보세요. 긴장 많이 하면 머리 안에서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상황을 긴장한 상태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우리 무릎 아플 때 맞는 주사 중에 스테로이드 주사 있잖아요. 그 코티졸이라고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나옵니다. 그게 오래 나오면 머리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건망증, 깜빡깜빡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겨내는 힘, 참는 힘이 줄어들게 돼요. 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통계를 내보면 가장 흔한 증상이 정신과까지 오는 분들한테 우울증일 것 같으세요? 에이, 택도 없어요. 우울증으로 오는 분들보다 처음에 오는 분들이 피곤하다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이 두통, 어지러움, 손발에 막 기운 빠지는 거. 물론 다른 과에서 검사해서 이상 없단 소리를 들어야겠죠. 요새 많은 거는 심장병인 줄 알고 심장내과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다가 공황장애라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이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감정을 우리가 다 드러내고 사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다 드러내면 이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 되겠죠. 근데 인간 사회는 그거를 우리의 뇌가 다스리고 살아요. 우리의 전두엽은 우리의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화와 우울증과 분노를 조절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요. 안 그러면 맨날 옆 사람 때리거나 화내고 폭력을 저질러야 될 테니까요. 스트레스는 그렇다 치고 트라우마는 뭐가 다를까요? 트라우마는요, 한번 겪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선임병한테 머리통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지금도 화내고요. 저한테 다니시는 분은요, 나이 90이신데 20살에 시집 왔을 때 시엄마한테 일 못한다고 뒤통수 하나 맞은 거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이걸 겪고 나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위축되고 그걸 피하게 만들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요, 번아웃이 돼요. 번아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메말르고요. 모든 게 재미가 없는 냉소주의가 됩니다. 이렇게 냉소주의에 빠져들게 되면 직무 효능감,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회사는 조금씩 조금씩 망해가겠죠.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은요,
화가 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떨 때 화를 많이 내느냐? 배운 게 화내는 거면 화를 많이 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화를 낸다 그러면 그 집 손주도 화를 냅니다. 또 하나는요. 한 번 화를 내봤더니 이익이 생기면 화를 내요. 한 번 화를 내봤더니 맨날 해주는다? 그럼 맨날 화내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부인, 여러분들의 아들도 자꾸 화를 낼 땐 화를 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네. 그러면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가 자꾸 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티타임을 가지세요. 저희 팀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감정은 시간이 가면 가라앉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감정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일 좋은 거는요.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세요. 화장실을 갔다 오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몸을 움직이면 우리의 뇌에서는 그 화가 난 감정 옆에 몸 움직이는 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거를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또는 집에 가서 내 식구한테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가라앉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그 인간보다는 성숙한 인간이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울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얘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